안녕하세요. SK텔레콤 T1의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배준식입니다. 아무래도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남은 경기가 결승밖에 없기 때문에 좀 기세를 좀 잃지 않으려면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고, 다행히 좀 비교적 깔끔한 경기력으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좋아요. 정말 솔직히 말하면 약간 팀원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약간 콜이 잘안 됐던 것 같아요. 제 플레이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, 그리고 팀원들도 약간 실수가 좀 잦았고, 그랬던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일단 자기 플레이에 충실했죠. 모두 그러니까 본인들 실수를 줄이고, 그리고 이제 팀원과의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이제 확실하게 하고, 그런 식으로 연습했어요. 오늘은 뭐 딱히 실수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해요. 저는 이번 패치가 꽤 마음에 드는 편이거든요. 일단 원거리 딜러가 어느 원거리 딜러가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은 패치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피읍템이 상향이 됐고, 그냥 피읍템이 상향이 됐다는 게 이제 몰락검이 상향됨으로써 이제 흠낫을 갔을 때 몰락검으로 가면 이제 약한 타이밍이 사라지는 챔피언도 많이 늘었고요. 그리고 라인 유지력이 또 좋아짐에 따라서 쓸수 있는 챔피언들도 많이 생겼고, 괜찮은 것 같아요. 어느 원딜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냥 개개인들이 실수가 덜 나온 것 같아요. 다른 시즌보다. 뭐 그냥 그게 바뀐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좀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좀더 여유롭게 했다는 거? 그 정도? 다른 팀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다들 그냥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. 저는 일단은 결승전까지 연습이 거의 쭉 있거든요. 이제 오늘 경기 끝나고 좀쉴 텐데, 잘 쉬고 와서 그냥 연습 집중해서 결승전 준비 잘할 생각이에요. 그리고 다시 운동을 시도해 보려고요. 그런 건 전혀 없고요. 전혀 없어요. 기회가 되면 좀 생각해 볼게요. 그런 건 별로 진짜 상관없어요. 그냥 어차피 더 잘하는 팀이 올라올 거고, 그 잘하는 팀에 맞춰서 저희도 최대한 잘해야 하니까, 누가 올라오든 별로 상관없어요. 오늘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는데, 제가 현장에 오신 관객분들이랑 좀 눈을 잘안 마주치거든요. 관객석 쪽을 잘안 봐요. 근데 오늘 좀 봤었는데, 그 관객분들 표정이 되게 흐뭇해하시고 약간 흥미진진하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, 인터뷰를. 그래서 뭔가 또 새로움을 좀 느꼈어요. 진짜 와서 재밌게 보고 있구나,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뿌듯했어요. 그래서 되게 약간 좋았어요. 힘내서 우승하자.